자, 이 시간에는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험.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이 나와. 그렇죠?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지난 기회도 했지만 조금 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시험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 다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모르고 저 이상구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 점도 한번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상구를 아주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상구가 끝까지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상구 너는 됐어. 나는 진짜 하늘나라로 내가 보내주겠어. 그럼 그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중병에 걸리게 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 주기도문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는 그것만 딱 떼내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는 좀 빼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장영희는 시험하시고, 저는 빼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다 하나님이 한번 나의 충성심, 나의 믿음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 가만 보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시험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악이 한다는 말이지. 악이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악이라는 건 누구요? 사단이에요.
마귀야.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나 시험하려고 나를 유혹할 때. 자, 상구야, 마귀가, 야, 너, 어? 너, 이거 조금만, 너 하면, 10억을 벌 수 있어. 어? 한번 달려들어 봐. 성경 공부, 뉴스타트 잠깐 뭐요? 밀어놓고. 그럼 제가, 그 미끼를 탁 물어버렸어. 그럼 미끼를 물면, 여러분,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어떻게 돼요? 곤욕을 치르는 거요. 그렇죠? 예. 그거를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낚시꾼은 누구요? 낚시꾼은 사단이요. 그러니까 그 사단, 그 낚시꾼,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낚시꾼이 던진 그 미끼, 그 시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예. 네.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 지난기에 제가 다 강의를 했는데,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방에 가서, 지난기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강의를 제가 자세히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도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을 받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다. 그래 놓고 여기 보면 자, 분명히 마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마귀의 변명이 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모든 시험은 사실 마귀가 한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단 말도 있다. 그렇죠? 그런 서로 반대되는 말이 나올 때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 조금 이따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라는 데를 가보면 사람들이 하도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으로 전적으로 오해하고 지금도 뭐 거의 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를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데 나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선입견이 잘못된 선입견이 확 박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으로 내 충성이 정말 충분한가 아닌가 시험을 한번 해보고
구원을 결정하겠다. 그럼 그건 무조건적 사랑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내 가슴에 딱 정리가 돼야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술술 들어와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막 또 여기 보면 아, 또 이건 또 아니야. 또 조건적인 겁니다. 또 조건적인. 이러면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무슨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교통정리라고 그래. 교통정리가 안 돼가 자꾸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게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길이 너무나 꼬불꼬불하고 막 또 뒷걸음질 쳤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러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혼란만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누구를? 사울 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딸이 선글라스 빠뜨렸을 때 내가 아빠가 빠뜨린 게 아니라고 지가 빠뜨린 거라고.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빠뜨린 거야. 이제 그런 것을 무슨 표현이라 그랬습니까? 감성적 표현이다. 사랑이란 것은 이성적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고 그렇게 감성적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성적인 표현을 하면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면 하 이게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안 한 걸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안 죽인 걸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도 누가 죽였대? 하나님이 죽였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해 바다가 다 갈라져 있는데 네? 바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에라 이놈의 새끼 죽어라 하고 물을 확이 갈라진 바다가 확 하나님이 합치게 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 탁 갈라서 보내고, 이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탁 들어오니까 뭐예요? 아하, 쥐 새끼 뭐에 들어온 것처럼, 쥐틀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팍 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취미 없습니다. 그건 뭐 이 세상 사람이나 다를 거 없죠. 물이 갈라진 것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이 갈라지는 현상은, 물은 무거운 겁니다.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물이 무거운 것은 뭐가 작용하기 때문이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물을 땡기고 있기 때문에 물이 탁 지구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갈라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중력을 없앴다. 중력을 없애고 물을 양쪽으로 밀어붙이면 갈라지는 거예요. 중력이 없어진다는 건 여러분 봤잖아요. 무당도 뭐 한다고요? 작두타. 체중이 없어져요. 아프리카의 주술사도 어떻게?
공중에 붕 떠요. 인도 가면은, 예. 네.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도사들도 어떻게, 공중에 붕 뜨고, 계룡산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디 가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미국 아리조나주 세도나라는 데 가면 그런 사람 부지기로 있어요. 명상하는, 그 명상하는 사람들의 대개 목표가 뜨는 겁니다. 그거를 공중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뜨느냐 안 뜨느냐, 얼마나 높이 떴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아, 저 사람은 영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 기준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 위로 걷고, 그렇죠? 다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베드로가 누구를 주시하고 있는 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베드로의 중력이 중력을 없게 해주는 거. 그럼 베드로 물 위로 걸어오는 거죠. 안 빠지고 그런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뭐요? 인간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사단이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성령으로 이긴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사단은 제 1차 시험에서 예수님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1차적으로 증명되고 그것 가지고는 완전히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인 대신에 죽는 거야. 그것까지 해내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이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나 인간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천체 물리학자들이 다 지구 이 우주는 옛날에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이 우주가 너무 광대해가지고. 그 요즘 이 우주가 하나밖에 없는 건가 진짜로 우주도 여러 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제 학설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온 우주에 이 지구 같은 곳은 단 한 군데 여기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학설이 달라졌습니다. 온 우주에 이런 환경을 가진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곳이라면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그런 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별들을 슈퍼 지구, 막 한국말로 하면 초지구, 슈퍼 지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들이요? 조건적이 아닌 인간들이 살고 있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대로.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점점 확대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조건적으로, 우리를 조건적으로 만든 놈이 누구요? 사단이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뭐예요? 조건적이 돼버린 거야. 왜 그런 일이 있도록 했을까 하는. 그건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 기에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 나중에 그건 들어가서 보세요. 자, 225기에 여러분 들어가서 다 들어보시면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제, 뭐를 가르시고 궁창을 만들어서 그 궁창 안에 땅을 창조했다. 뭐를 가르시고? 물을 가르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물 가르시고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탁 갈라지면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쫙 홍해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탁 지팡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쫙 갈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모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해방, 지금 이렇게 해방시키고 있는 분은 물을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물을 가르신 분이다. 아르르를 그 사실을 믿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홍해를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가 탁 온 거예요. 바로는 그동안, 이제 225기 여러분 들어보시면 재앙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집트에 내리신 열 재앙, 그것도 뭐냐. 이제 이 설명을 제가 다 뭐 열 재앙을 열 번쯤 혼을 내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제 너 혼났지 이제 너 안 내보내다가는 이제 너 이제 큰일 나겠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가 탁 도착했어. 바로 놀랬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물을 가르치고 궁창을 만들어서 거기다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더니 진짜네 이거. 자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와, 애굽에 이집트에도 신이 많지만 물 가른다는 신은 없어. 물을 가르고 지구를 창조한다는 신은.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사실대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 애굽왕 바로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은 바로에게, 바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네가 들어서 알잖아. 너는 신이 아니야. 그 모든 애굽 왕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누군데? 태양, 태양신. 태양이 신이고 그 태양신의 아들들이라고 생각. 태양신은 뭘 가를 줄 몰라요. 그러면서 바로야, 너도 나의 뭐요? 아들이야. 내 부모야, 돌아와. 네가 신이라고 폼 잡을 필요 없어. 그럴 때 또 사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한테. 이제 이게 선택입니다. 이 지금 물 갈라지는 현상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에 불과해요.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바로는 자연 현상일 뿐이라고, 즉 하나님이 지금 물을 갈라주고 있다고 믿지 않았어. 안 믿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우연히 생긴 이상 기상 현상이야. 돌격.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가 믿는다면, 와, 그렇군요. 제가, 저는 신이 아니구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이 물을 가르고 계시는구만요. 그러면서 바로가 말을 타고 탁탁 들어가면 물이 쏟아질까 안 쏟아질까? 안 쏟아지죠. 바로도 이제 누구를 믿는데? 물을 가르는 여호와를 믿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평화가 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믿으면 세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는 이거는 자연 현상일 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물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바로에게는 바로가 거부해 버렸어. 그렇죠?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로는 그 거부하는 게 뭐예요? 거부하고 그냥 홍해가 갈라진 대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무슨 행위예요? 자살 행위지. 그렇죠?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물을 가르시는 그 손을,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바로야. 이런 것을, 그래서 바로는 무엇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을, 생명을 뭐예요? 거부해서 결국 지가 자초한 자살 행위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것을 심판이라. 그 바로가 죽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는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신다. 여러분, 만화 영화처럼 해서 이놈의 새끼들 다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어. 막 불구덩이에서 와 하고 있으면 내가 빨리 교회 댕기라 그랬잖아. 대개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다고 말하는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사단에게 시험 받았잖아. 근데 왜 여기 안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을 주려고 할 때, 유혹을 할 때, 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이 돌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라고? 그거 문제 없지. 하고 탁 만들었으면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왜 그런 것쯤은 사단도 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만 나는 이래서 하나님. 그럼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와, 탁 해가지고 즉석에서 병이 팍 나쁠. 그게 아니고 아무리 병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게 감동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병 나면 뭐합니까? 금방 재발할 텐데 또 유전자 끌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그것이 떡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그 말씀을 주러, 그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이지. 시시하게 떡 공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그러니까 잽이 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세 번 실패를 해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뭐예요? 증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악이 사단이 시험을 자 보세요. 시험을 어떻게 시험을 주려고 해도 뭐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단이 시험을 주면 낼름낼름 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병도 나고, 다 그런 거죠. 한때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교사들이
자주들 교사들이 여러분 오세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교사 중에도 그냥 적당히 해 먹으려는 교사들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우수한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들 그럼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나 보니까 교장 선생 되려고 요즘 이 교장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뭐 해가지고 공부 무지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교장 되려고 밤잠도 안 자고 이러다 보니까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 또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그 질문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고시 공부를 하다가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그 이때까지 몸 상태가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영 안 좋대요. 자꾸 피로감이 빨리 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보고 공부를 고시 공부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 공부를 재도전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대. 갔더니 피검사 엑스레이 찍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대. 그래서 의사들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재도전해도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병원서 검사한다고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병원서 뭐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그러면 면역력이 나옵니까?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 안 나와요. 면역력이 강하다는, 약해졌다는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내가 컨디션이 나빠. 빌빌해. 그 면역력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면역력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 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전자만 꺼진 거 아니잖아요. 뭐 여러 중요한 유전자들이 다 꺼졌으니까 빌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적신호야.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것이 참 훨씬 병원 검사 결과보다 중요해요. 병원 검사에서 비정상으로 하면 그건 분명히 나쁜 거고. 그러나 병원 검사에서 안 나오더라도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예요? 느낍니다. 우리 저 차재민 씨. 참 건강하신 분이요. 아시겠죠?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뭐예요? 컨디션이 안 좋아. 검사해보면 뭐예요? 정상이요. 근데 그동안 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뉴 스타트하고 이제 컨디션이 뭐예요? 확 달라진 거예요. 그건 유전자가 켜졌냐 꺼졌냐의 차이지. 병원 검사 엑스레이 유전자 켜졌건지 안 나옵니다. 피검사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야, 생명. 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뭐예요?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우리 상순실이 질문해놓고 뭐 하는 거야? 친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뭐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말이 이 뉘앙스가 참 묘해요. 이 말은 사단이 제가 이상구를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상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뭐요? 좋아, 한번 이상구 해봐. 이렇게 허락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시험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베드로도 시험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예. 네. 시험을 당해 가지고 사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들었습니까? 세 번. 완전히 그냥 예. 네. 완전히 뭐라 그래요? 그거를 완전히 그냥 예? 네? 완전 케어 시켰죠. 세 번 넘어졌으면 뭐 이거 왜요? 우리 저 텔레비 보면 1, 2, 3 그럼 끝이고 끝이야 그렇죠? 그 세 번 1, 2, 3 완전히 목숨을 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닭을 울게 하십니다. 고고! 하니까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해도 완전 묵사발이 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라.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부터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만큼 극심한 시험은 아무도 받은 일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까지 그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뭐 자기가 누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여자도 아들인가요? 자, 우리. 믿는 자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시험해 보자고 나서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이 암 걸리는 사람들 이렇게 대충 살펴보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암 걸려요. 아시겠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사단이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뭐 거짓말을 막 식은 죽 먹기로 하고 막 이런 사람 잘 안 걸려. 아시겠죠? 왜? 그 사람들은 뭐가 무뎌졌어?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고통 받아도 끄덕도 안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3자가 고통을 받는다. 이거를 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못 하죠. 근데 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보면 완전 철면피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안 걸립니다. 왜? 그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아. 뭐, 등쳐먹고, 뭐, 남이야, 뭐, 그러고 또 뭐, 하, 술 먹고 기분 좋다. 그러고 또 뭐, 또 뭐 바람 피고, 뭐, 좀, 세상 재미 볼 거 뭐요? 다 보고, 뭐, 스트레스 다 풀고, 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가짜로 유전자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셨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뭐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의 정신 또는 혼을 팔아먹었다. 양심을 팔아먹은. 뭐 한 세상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허기되고 끝 아니야? 아, 뭐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다고.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수단과 뭐요? 방법을 가리지 마. 뭐, 그 양심이 뭐가 필요 있어? 근데 여러분은, 암환자들은 다 보면요. 책임감이 강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뭐요? 콕 해내고, 대충 해내는 것도 아니야, 또. 어떻게 해내야 돼? 완벽하게 해내야 돼, 완벽하게. 이제,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남이 피해보는 걸, 자기 때문에 피해보는 거가, 근데 저도 딱 보면, 꼭 이 암 성질 같아요. 이게 뉴스타트 안 했으면 다 틀림없이 이게 암 걸릴 성질이야. 저도 성경을 대충 이해하고는 못 지나가는 사람이거든.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막.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에서 식사를 하고 제가 좀 그래 제가 봐도 저는 그 옛날에 미국서 그 위마라는 미국 사람들 뉴스타트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의사로 들어가서 일하는데 거기는 의사들이나 청소부나 목수나 뭐 주방의 그 직원들이나 다 한 달에 70만 원씩 받았어. 한 달에. 네. 월급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학도 있고, 이제 학생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300명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 300명 설거지를 하려면요. 와, 힘들어요. 그 이제 설거지 당번이 7명이 배정돼 매일 매끼마다 7명. 그런데 의사라고 해서 설거지 안 한다 그거 없어. 누구든지 평등하게 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플라스틱 그거 있죠. 그러니까 한 시간을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 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막, 왜, 막, 진땀이 막, 얼마나 더운지 몰라. 막, 특히 여름에는. 예. 근데, 그 설거지를 해서, 아, 이제 다 했구나. 그러면 꼭,
늦게 접시 가져오는 놈들이지, 아직. 근데 저도 밥 먹고, 이거 늦을까봐 항상, 항상 그걸 걱정하는, 얼마나 내가 늦게 가져가면, 그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짜증난다고 다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또 조금 늦었어, 그렇지. 한 발 늦었어. 이제 그만큼 우리는 이제 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 보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완벽하게 일을 해내기 때문에 대충 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도 못 참아. 또 이제 여자들은 뭐 이제 남의 집에 가 보니까 막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접시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 괜히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그 사기꾼들 뭐 그런 사람들이 암에 걸려야 되는데 왜 나쁜 놈들이니까 벌 줘야지. 그런데 가만 보면 그래도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 이제 책임감이 막 강할수록 암들 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책임감 강하게 생겼어 보니까 예, 아주 아주 책임감 강하게 생겼어. 여자가 책임감이 강하고요 완벽주의면 남편이 고생합니다. 조금 고생하셨죠. 제가 저는 이제 보면 대충 다 알아. 그 남편도 있으면 하하하하하 하는데 안에서는 막 아마 또 짜증 되게 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상 여러분 사실상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이제 사단이 시험하는 자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가 아니란 건 이제 확실한 성경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예요?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단이 심한 거야. 이래버리면 그게 별로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안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시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내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자, 보면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또는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참 잘못되어 있는데, 참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잘 됐네. 그가 보혜사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뭐예요?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이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하여 엉뚱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죄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나쁜 짓 하는 게 죄다.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죄다. 자꾸 죄를 행위적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뭐, 그런데 죄는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자꾸 도덕적이야. 착하냐, 안 착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안 착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혼내줄 거다. 벌 줄 거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뭐야 안 믿는 생각이고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자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거지요.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될 거지. 요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떠나가 버리는 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의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떠나서 너희를 떠나 돌아감으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때까지 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뭐요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수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뭐요? 나타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쉬시다가 뭐요?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서 우리는 그를 다시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완수하시고, 그렇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율법으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다 이 말이야. 그것이 내가 의를 행했다는 거죠. 참 멋지잖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11절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요? 세상의 통치자. 사단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버려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믿기만 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사단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율법에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성품에 하나의 점도 흠도 없어지면 구원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조건적, 그 조건적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요. 그것은, 그 조건적인 것은 틀렸다. 라는 것이 십자가로 뭐예요? 나타나버려. 그러나 사단은 그게 나타나도 그거를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교인들이요. 그리고 또 안식일 교인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아직도 하늘에 가서 뭐요? 조사 중이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친 사단은 십자가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판단이 나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받아요? 계속 조건적으로 가르친 사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뭐예요?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뭐요?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거기서 끝나. 사단은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희망이 뭐예요? 뭐 십자가를 거부해버렸으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이런 게 있어. 사단은 반드시 뭐예요? 조건적으로. 하나님 말 안 들은 놈들은 뭐예요? 벌 주어야 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 안 듣는 사람, 다 뭐요? 구원하셨는데. 그 세상 죄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있어? 아, 그 무조건적 구원 받을 수 없어, 나는. 나는 내 힘으로 뭐요? 교회 돈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단과 함께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세상 통치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 확실합니까? 네. 자, 네. 그러면 심판을 받았으면 사단은 죽어버려야 돼. 그런데 왜 아직도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단이 아직도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한 사람 한 사람 증명해보자는 거지. 누구를 증명해보려고 했듯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증명, 사단이, 나, 권영숙이 증명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증명해봐라. 그럼, 자, 나,
장영이 증명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 베드로 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믿는 건지 증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증명을 하자 그러면 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입니다. 그렇죠?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억지지. 예.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은 장영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알아요. 그러나 사단은 몰라. 그리고 사단 모를 분들은 누구도 몰라. 슈퍼지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몰라.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도 알아 몰라. 몰라.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도 몰라. 이게 진짜로 어? 윤상순이가 하나님의 진짜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건지 그냥 폼으로 믿는 건지 한번 시험을 뭐예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뜻보다는 시험이란 뜻보다는 이게 유혹이라는 뜻이 더 확실합니다. 유혹이고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증명입니다. 증명, 증명하다. 요즘 영어로 말하면 proof. 이상구를 시험해봤더니 이상구는 확실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뭐예요? 그것이 증명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는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졌더라도 제3자들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그 때문에 사단이 일단은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투구를 뭐예요?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화살에 맞아서 쓰러지더라도, 한 번 쓰러지더라도, 두 번 쓰러지더라도, 몇 번 쓰러지더라도, 일곱 번 쓰러지더라도, 일곱 번 쓰러진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납니다. 완전히 쓰러지더라도, 나 하나님은 상순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내가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너를, 너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네가 내 손을 잡기만 한다면,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완전 묵사발이 돼도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군요. 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상순아, 너는 아직도 내 딸이야. 이렇게 묵사발이 돼도.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손 잡을 때, 하나님 뭐랄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시겠다, 이거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자, 여러분이, 그래서, 뉴 스타트에 오셔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할 때 이제 사단이 그러면 시험해봐야죠. 이렇게 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투구를 벗어 던지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를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투구를 끝까지 쓰시고 믿음의 방패, 믿음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해 보실 분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성경에도 정말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보혜사 성령으로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령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까지 씌워주셨고 사단이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까지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악령들과 악령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싸워서 이기고 또 혹시 7번 완전히 넘어졌을지라도 그때에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마음을 변하시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넘어졌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미시는 당신의 손을 잡고 일어나 다시 힘을 받아 다시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